제2장 당뇨병 관리의 원칙, 체중 관리 목표. 당뇨병 환자는 왜 체중 조절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살이 찌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인데, 체중과 당뇨병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만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생산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베타세포의 숫자를 줄어들게 합니다. 둘째, 비만한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되어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셋째, 지방세포에서 나쁜 물질들이 나와 혈관 손상을 일으킵니다. 넷째, 결과적으로 동맥경화,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인 당뇨병 환자는 우선 살부터 빼야 합니다. 비만한 당뇨병 환자가 체중을 조절하면 혈당이 훨씬 더 쉽게 조절됩니다. 그리고 뚱뚱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라도 뱃살을 줄이거나 체질량 지수를 개선하면 약도 잘 듣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동반하고 있는 다른 질환의 치료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얼마나 살을 빼야 할까? 적당한 체중 알아보기. 표준 체중은 다음의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그러나 표준 체중은 젊은 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년이 넘으면 표준 체중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현재 체중에서 5에서 10%를 줄인 체중을 1차 목표로 정해놓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적당 체중을 목표로 정하거나 20대 때의 몸무게에서 2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한편 당뇨 환자들이 단기간에 무리해서 체중을 조절하면 저혈당 쇼크 등의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자기 체중의 약 5에서 10% 정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에 자기 체중에서 2kg 정도만 감량해도 혈당 조절이 한결 수월해지므로 너무 무리하게 체중 감량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꾸준히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보다 더 중요한 허리둘레. 뱃살은 인슐린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므로 허리둘레는 체중보다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키와 몸무게에 상관없이 남성의 경우 90cm 이상, 여성은 80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리둘레는 0.1cm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발을 25에서 30cm 정도, 즉 어깨 너비 정도 벌린 채 힘을 빼고 팔을 벌린 상태에서 맨 아래쪽 갈비뼈와 골반뼈 중간쯤, 배꼽 위의 둘레를 수평으로 측정합니다.